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기명입니다. 오늘은 툴레 브링크에서 나오는 BMU 타입의 유럽식 토우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장치 브링크 토우바에는 BMU 타입과 A 타입, 그리고 뭐 고정형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지금 모하비 차량에는 이 U 타입, BMU 타입으로 해서 분리를 할수 있는 타입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BMU 타입을 분리하는 방법과 다시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장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착되어 있는 걸 한번 먼저 분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분리할 때는 이쪽에 보이는 레버 부분을 눌러서 레버를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게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풀을 때이 자체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여기 이 부분을 한 손을 꽉 잡고 있고 반대편을 레버를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하실 때는 밑에 하단부에 있는 이 볼이 들어갈 수 있는 네모난 홀에다가 살포시 올려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 뒤로 당기면은 철컥 하면서 고정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장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흔들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레버 부분에 보면은 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초록색으로 나타나면은 장착이 아주 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네, 옆에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이 부분에 자 열쇠를 이용해서 견인장치를 잠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난 방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분리를 하실 때는 이 레버를 1번 누른 상태에서 돌리셔야 돼요. 누르기만 하면 안 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돌리셨을 때 이게 풀리는데, 잠금장치를 잠그게 되면은 이 눌리는 게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돌리려면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도난 방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견인장치를 사용을 해서 커플러를 연결하거나 자전거 캐리어를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나 트레일러 전기장치를 연결을 하시려면은 밑에 그 전기장치 소켓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자전거 캐리어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를 연결할 거고, 그 자전거 캐리어가 13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13핀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유럽식 13핀으로 작업을 해놨고, 혹시라도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트레일러가 7핀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13핀에서 7핀으로 바꿔주는 젠더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툴레에서 별도로 부품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열쇠를 열어서 한번 다시 분리를 해 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기장치는 지금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견인장치가 토우바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토우바도 당연히 노출이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자, 견인장치를 풀고, 자, 전기장치는 위로 이렇게 접어서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숨겨놓으면은 뒤에서 뭐 전기장치라든가 토우바가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되게 간결하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사용할 때만 이 전기장치를 손으로 내려주시고, 그래서 견인장치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